60페이지 23장 전기설비죠. 자, 이 전기설비는 자, 1절 제일 먼저 KO 부분 해놨고 페이지 563페이지 강전설비를 해놨습니다. 강전설비. 그래서 1번 강전하고 약전의 구분은 전공 분야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 건축에서는 60볼대지를 기준 잡아서 강전과 약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볼대지보다 적은 경우를 약전이라고 하고, 크면 강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죠.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몇 볼대지를 쓰고 있습니까? 200? 20을 거의 220볼트예요. 그러면 강전이다, 약전이다? 강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강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전과 약전은 60볼트대지를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건축 전기 설비에서는 60볼트대지를 기준으로 강전과 약전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강전 설비는 그러면 일반 이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동력 돌린다든지 펌퍼 돌리는 이런 것은 다 무슨 설비? 강전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전 설비에서는 자 기본 베이스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거기에서 보면 주상 변압기에서 소규모 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페이지 564페이지 보십시오. 564페이지. 자, 그 대규모 건물 보세요. 대규모 건물에서는 그래서 이 주상 변압기에서 오면 여러분들 어디 변전실 있죠? 변전실이 있습니다. 변전실에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전력계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배전반이 있습니다. 지하에 이제 전기를 분배해주는 배전반 개념이 있어요. 분배해주는 배전반이 되는 데가 여러분들은 보통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배전반이 있고요. 그러면 각 층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층에 있는 게 분전반입니다. 패널 보드가 설치가 됩니다. 분전반이.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전반, 패널보드.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차단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분전반에.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는가 하면 보통 567페이지하고 568페이지를 보면 돼요. 567에서 568페이지 보면 이런 분전반이. 그래서 아파트용 분전반은 이쁘게 돼 있죠? 플라스틱으로 얘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흰색으로 해서 보통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분전반 패널 보드가 여러분들 각 층에서 정해 있고. 그러면 보통 배전반에서 이 분전반까지 이제 전기선을 따져요. 이 선을 간선이라고 해요. 배전반에서 전기 분배, 각 층에 있는 분전반에 따주는 걸 무슨 선? 간선. 전기선을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우리도 도로도 주간선도로라고 하죠? 주도로를. 맞죠? 그래서 이 간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전반에서 여러분들 차단기가 설치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전반에 있을 때 여기 전등이 있다. 여기 전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등이 있을 때이 나가는 전기선, 이걸 분기, 분전반에서 전선을 이제 회로를 다니, 이걸 회로란 것은 전기가 흐르는 선이 회로 아닙니까? 그래서 분기 회로라 해요. 이 선을 분전반 패널 보드에서 나가는 선을 뭐라 한다? 분기 회로라고 합니다. 분기 회로, 분기 회로라고 하고. 그러면 전등이나 이런 콘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콘센트가 있을 때 이때 나가는 선을 다 뭐라 한다? 분기 회로라고 합니다. 분기 회로. 그래서 회로라고 해서 뭐 이상한 거예요. 전선입니다. 전선. 분기 회로라고 칭합니다. 분기 회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전반에 보시면, 자, 보통 이 주택용 분전반은 뭐가 있는가 하면, 보통 여기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주택은. 그래서 이 주택용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있고, 누전 차단기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가 들어있어요. 배선용 차단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는 뭐보다 해로마다 있죠? 분기회로 하나마다 하나씩 있는 거야. 분기회로 하나에 배선용 차단기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에어컨을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에어컨이가 적혀 있을 겁니다. 보통 한글로. 그러면 에어컨 차단기를 어떻게? 내려주세요. 그럼 거리는, 그 회로에는 전기가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차단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보통 여기서, 안쪽 회로에서 뭐 잘못이 있으면 그 차단기 탁 내려가요. 전기 탁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이 생기면 그 브레이크가 자동 차단기가 탁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가.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빌딩용 분전반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빌딩용 분전반에는 보통 여기에 주차단기가 있고, 이거는 암페어 굉장히 크죠. 주차단기가 여기 있고, 이걸 내려버리면 전체가 다 내려갑니다. 빌딩 전체가. 그 한층 전체가 다 내려갑니다. 고층은 다 꺼집니다. 주차단기 황대요. 그래서 끄기 싫은 사람들 있죠. 보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 내려버리죠. 이거 하나만 내리면 다 꺼지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배선이 이제 선이 이제 네 가닥이 있어요. 이게 큼직한 이제 선이 이네 가닥 안 찍어놨구나.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조금 확대가 해놓을 건데. 그래서 여기 선이 딱네 가닥이 있습니다. 네 가닥. 그래서 무슨 색 있는가? 흑색 선이 있고, 흑색이 있고. 흑색은 무슨 색을 흑색이라 할까요? 검정색을 흑색이라 하는데 적색선이 있고, 적색선이 있고, 그다음에 청색이 있을 겁니다. 청색이 있고, 백색이 있을 겁니다. 총이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붉은색이 있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 백색선이죠? 백색선이 뭔가 하면 중성선입니다. 중성선입니다. 백색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따가 쓸때 있죠? 우리가 이제 전기기구를 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220볼트짜리를 따가 쓸 때는요, 요 선하고 다른 선을 이렇게 두 개가 딱 갔어야 돼. 그래서 차단기 딱 붙여가지고 나가야 돼. 여기 이제 노퓨즈 NF비, 노퓨즈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크, 회로용 배선용 차단기가 하나 딱 회로마다 나가거든. 연결할 때 명심하세요. 무슨 선하고 무슨 선? 항상 아니 청색이 꼭 아니고 누가 중요 포인트다? 백색. 이 백색이 포인트야. 백색이 포인트야. 백색하고 다른 색을 이렇게 따면 이거는 몇 볼트 일단다? 220을 따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세요. 무슨 선하고? 백색하고 다른 선을 따야 돼. 다른 선. 이렇게 따면 이거는 220볼트지가 나와. 항상 백색 선하고 무슨 선? 다른 선. 다른 색깔 선을 따면 또 한꺼번에 막 여러 선 따면 안 돼. 딱두 개만 연결해 갔다 해야 돼. 두 개만 연결했다면 몇 볼? 220볼트지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색끼리 두 개를 땄죠? 다른 색끼리 두 개를 이렇게 따면 이럴 때는 380볼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색끼리 이렇게 따면 380볼트지가 나와요. 380볼트지가 나와요. 이렇게 따면. 그래서 명심할 거는 항상 220 가정기구를 쓸 때는 어떻게 따나가라? 백색하고 다른 색을 따나가 주셔야 돼요. 그럼 에어컨을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없네? 차단기가? 그럼 회로를 딱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나가 주시면 되는 게. 그런데 항상, 그러면 이 차단기에 뭐가 있는가만 시험하고 관계없이 이야기 됩니다.
이 차단기 암페어가 적혀 있습니다. 몇 암페어, 뭐 30암페어, 뭐 50암페어 이렇게 암페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기의 암페어를 보세요. 기기에도 다 암페어가 있어요. 그런데 차단기 암페어가 적은데 기기 암페어 큰 거 쓰면 계속 내려갑니다. 차단기. 안 돼. 그래서 저 어디 학원에서 차단기 하나 있는 거 갖다가 에어컨을 갖다가 저 히터기 있죠? 얘 히터도 됐다가 있죠? 여기 에어컨도 되는 게 있죠? 얘들이 보통 암페어가 대단 커요. 특히 히터가 암페어가 무진장 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갖다 달아가지고 에어컨 돌려 달아가지고 위에서 들고 내려와 달았더니 저 와 안 되네요. 어디 합선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보니까 암페어가 무진장 커. 야, 얘는 작은데 저는 어른이다. 바꿔. 그걸 모르고 이렇게 다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고장났다고 고장난 게 아니고. 그래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알아두시고.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이거 냈었어요. 이 색깔. 이거 색깔 냈었어요. 중성선. 요거 냈었습니다. 백색! 그런 거. 백색 또는 회색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다 백색 해놨어요. 백색이나 요거는 보통 중성선은 회색으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 근데 거의 백색을 씁니다. 옛날은 단상 3선식일 땐 틀렸습니다. 예. 3상 4선식. 그리고 단상 3선식은 안 쓰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110볼트지가 금지됐죠. 지금 몇 볼트지만 공급합니까? 220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높을수록 뭐다? 전력 손실은 적거든요. 근데 이 전압이 낮아버리면 전력 손실이 커.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되거든, 전력 손실이. 그래서 우리는 높이는 쪽으로 간 거야. 우리는 전기가 사실 석유 한 방울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전력 손실 최대한 줄이기서 볼테지를 꽉 높여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주고.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위험해집니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제가 마지막 집이 있는데도 만지니까 뭐 이 많이 따가면 마지막 집에는 전압 강하가 크거든. 원래 저는 전압보다 원래 전압이 안 나와. 전압 강하 현상이 생기거든. 전압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져봤는데 다시는 만지기 싫어요. 전기요. 나 그거 만져가지고 군에서 이거 돌리고 하는 그거는 별로 돼. 약해. 확실히 그 큰 센 거 만져보고 실제 전기 만져보고 이거 만져보니까 혹시 제가 한번 그거 만졌거든요. 그래서 절대 전선은 손으로 안 짚습니다. 절대 손 전선 마음대로 짚지 마세요. 실제 전기가 흐르는 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절대 잡지 말아요. 제가 한번 잡았다가 한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여동생까지 잡혀가지고. 제 여동생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수도판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일 뒤에 앉았었거든요. 전기 만진 이후로 키가 안 크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이상해졌고 약간 성격이 이상해졌고요. 저는 말을 못하는 주의였거든요. 저는 진짜 말 안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 체제인데 지금 말 무진장하잖아요. 수시로 말해. 옆에 누구에서 말하려고. 이날 말이 많아지고 제 여동생은 키가 안 컸습니다. 저 오빠 왜 그래 이래 잡았다 같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걔는 키가 안 컸고 그래서 제일 작아.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작아. 뭐였다 감질 애들보다 더 작아. 안 커가지고 나를 잡은 이후로 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몰라 그것도 한 이유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따 쓸 때 이렇게 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가는 여기서 전선 나가는 것이 무슨 회로다? 분기 회로야. 그러면 이
회로가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무작정 전선을 길게 연결해가 쓰면 안 돼요. 전선이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서 전선 도중에 열이 생겨. 그럼 하재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는 전선을 길게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선이 뭐다? 굵은 게 좋습니다. 단면 안에 동선이. 맞죠? 이 단면이 커지면 저항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열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코드에 잔뜩 봤는데 한 번씩 만져봐. 멀티탭 이런 거 갖다 놨으면 이렇게 만져 뜨겁는지 안 뜨겁는지. 뜨겁다는 것은 저항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선이 막 뜨거워진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럼 한번 만져보면서 하세요. 생각 없이 다 꽂죠. 갖다 놓고 그러다가 아이고 전기 난로도 꽂고 막 뭐도 꽂고 다 꽂고 있어.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나. 맞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라니까 전 국민이 오만 대 막 다 꽂아. 그래 내가 이런 불난다고 내가 그래 왜 자꾸 뜨겁다 이래 돼. 뜨겁다니 고쳤으면 이게 오래되면 그거 불납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이 분계회로 길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회로는 보통 30m 이하로 해야 돼요. 설계해야 돼요. 30m 이하로 분계회로 전선 길이를 기본적으로. 그러면 분전반 패널 보드에서 나가는 길이가 너무 길게 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길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만 해드릴게. 자,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가서 차단기, 자기 필요 없는 차단기만 내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되게 말 안 듣나 맞죠? 자꾸 안에서 뭐 자꾸 뭐 몰래 TV 보고 막 이랬다 그럼 어떡해? 그쪽 차단기 내려뿐데 못 봐. 차단기 내려봐가 이게 자 밑에 콘센트 용으로 간 건지 있죠? 전등용인지 한번 딱 눌러 몇 번 내려보면 돼. 그럼 여러분들 집에 차단기가 뭐 한 5개 전후 될 겁니다. 작은 평에 조금 큰 평은 좀 개수만 할게. 이 차단기가 몇 개 될 거야? 5개 전후 될 겁니다. 그럼 한 번씩 한번 내려봐. 어떤 건지, 어느 쪽 건지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저거는 딱 적혀 있어요. 에어컨 차단기는 딱 적혀 있어요. 에어컨은. 에어컨은 확실히 차단기 돼. 저는 옛날에 이거 안 가르쳐 줬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가르쳐서 하도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에어컨 차단기를 내려놓고 갔거든. 그랬더니 코드 꼽아도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잖아. 그래가 이랬지. 내가 부품 빼놨다 이랬거든요. 에어컨 가동할까봐. 근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안 더워도 틀어. 자기가 밖에서 열심히 뛰어오고 그럼 덥죠. 그럼 아 더운 날이다 이래대. 그래 에어컨 틀자케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내가 빼놨었는데 요새는 가르쳐 줬거든요. 그 차단기. 아 자꾸 부품 끼워라 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 부품 끼우러가. 저 밑에 부산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가봐라 이래가지고 제일 오쪽에 에어컨 써있지 밑으로 내려 올려 이렇게. 그래 키워봐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려놓으면 알아서 가서 올려 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568페이지 거기 6번에 변전설비가 나오죠. 여기가 중요 파트입니다. 그 이전에 냈었는데 최근에 조명 낸다고 안 내는 것 뿐이에요. 여기가 거의 집중적으로 냅니다. 여기 변전설비가. 자 변전설비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 개념이죠. 이 전선으로 오는 거 있죠. 전 탑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전압으로 오죠. 고압 고전류로 옵니다. 그걸 직접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전력 손실 적기 위해서 최대한 성압시계가 막 보내죠.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 고전류가 옵니다. 근데 그걸 직접 가정에 공급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사고 나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럼 사용 전압 전류로 바꿔주는 게 뭐다? 변전 설비입니다. 네.
사용 전압 전류로 바꿔주는 게 변전 설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몇 볼트지를 공급한다? 220이나 380 정도를 공급해줘. 그러면 가정 내에는 22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죠? 밑에 펌프 돌리는 데 있죠? 예, 고가 수조에 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펌프 보면 대략 커. 한번 가보세요. 밑에, 자, 펌프실, 아, 못 가구나. 일반인은 잘 못 가게 해놨거든. 맞아. 그 펌프 가보면, 펌프에 가면 엄청 커. 그거 돌리려면, 다단 터빈 펌프 돌리려면 380볼트지 필요하거든. 소방 펌프하고 이런 거 가동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쪽은 380, 기계실 쪽은 380을 넣어줘요. 380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는 몇 볼트지? 220이. 그러면 그걸 전압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 설비들이 무슨 설비다? 변전 설비인 거예요. 변전 설비.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저 부분 이제 시험 출제하고 있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는가 하면, 자, 배선공사 579페이지 12번에 배선공사가 나와요. 배선공사 관련돼서 지금 시험 낸 것이 그 밑에 보면 579페이지 경질비닐강공사 요놈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금속강공사하고 580페이지 그리고 적어놨죠. 6번에 가요전선강공사 요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총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 부분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585페이지 하나로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방제설비, 필요설비 있죠. 필요설비가 총 다섯 문제 냈어요. 시설개론에. 관리실무 빼고 시설개론에 총 다섯 문제를 냈어요. 하나 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냈고요. 필요설비는 이거죠. 지금 낙뢰가 떨어졌을 때 그걸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해야 되죠. 맞아요? 그것이 이제 필요설비입니다. 그래서 필요설비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에 보면 다 필요설비 갖춰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런 데 가도 필요설비 갖춰져 있죠. 여기는 대전에 가까운데 저런 없습니까? 대전에서는 가까운데 사찰 없어요? 이거는 잘 없어요? 대전은? 대전? 동학사? 거기 동학사는 보면 부처님 이런 거 없어요, 혹시? 있어요? 부처님 여기 머리 바구이에 필요했지 없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 저는 저희 집 근처에 법주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법주사인데, 법주사에, 이거, 있잖아, 부처님. 필요했지, 있잖아. 부처님하고 내가 이제 저 봐라 저 피리침 있다 해. 우리 애들한테 부처님도 낙내는 맞는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던지니까 맞아야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피리침 설치돼 있죠? 그 피리 설비입니다. 그리고 넘겨 보시면 586페이지 항공장애등. 요 항공장애등은 한번 딱 냈습니다. 항공장애등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항공법 규정에 의해서 이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거죠. 야간에 어디로 돌아갔어? 뭔가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 항공 장애등 설비는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저리 간 줄 알고 자, 이 항공 장애등은 항공법에 의해서 항공 야간시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 설치한 게 뭐다? 항공 장애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번이 냈어요. 60m. 요거 찾는 걸 냈어요. 60m. 그럼 보통 항공 장애등 개념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봤죠? 적색등 봤죠? 아이, 보통 붉은색으로 돼 있잖아. 번쩍번쩍 하는 거 계속 켜져 있거나.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이 적색등이 번쩍 이렇게 켰다 꺼다 하는 게죠?
이거는 중강도 장애등이고 중강도에 그러면 백색등 적색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저강도 장애등이에요. 이렇게 전멸을 하죠. 붉은 등인데 이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중강도 장애등이에요. 중강도. 그리고 고강도 장애등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고강도 장애등. 고강은 백색으로 성광 빛이 번쩍번쩍해요. 백색인데. 여기 초고층급물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초고층급물에 보면 이 적색이 아니고 붉은 등이고 그냥 백색이 번쩍번쩍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강도 장애등입니다. 고강도. 고강도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야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야간에 항공기가 건물하고 뭐 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항공장애등을 둔 거예요. 항공장애등.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거의 다 뭘 썼습니까? 중강도 장애등 형태를 많이 써놨습니다. 중강도. 아파트 저 60m 이상 되는 아파트도 있죠? 60m만 여러분들 쉽게 적으면 돼. 20층 좀 넘으면 60m 이상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설치해야 됩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뭐 저희 아파트는 중강도 장애등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에서 약간 떨어진 저 DQVCT인데 거기 아파트들은 좀 고층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강도 장애등을 쓰지. 여기 층수가 좀 높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고강도 장애등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조명을 내고 있어요. 조명을 내고 있는데 594페이지 보시면 있죠. 594페이지 거기에 제일 밑에 강원의 개수고 하는 게 있죠. 여기 16회 때 냈어요. 16회 때. 그 강원의 개수 나오죠. 강원의 개수 나오죠. 밑에 시기. 요거 가지고 이제 16회 때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보면 어딘가 하면 페이지 앞에 지는 게 593페이지 조명 설계 순서가 나와요. 조명 설계 순서가 5회 때 냈고요. 와, 유일하게 이상한 놈들이 이거 맞네. 5회, 8회, 17회. 세 번 냈습니다. 유일하게. 설계 순서는 안 내는데, 한 번 낸 순서는 죽어도 안 내는데, 얘만 반복합니다. 얘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세 번에. 그러면 앞전에 나온 놈은 죽어도 알 필요 없어요. 기본 불멸의 원칙. 앞전에 나온 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6회 때 조명 설치 개수 강원의 개수가 하는 건 있으니까 작년에 제가 안 한 거예요. 할 필요 없고 전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전에 나온 놈은 죽어도 하지 마라. 불문율이야. 죽어도 안 내. 자, 그러면 이제 조명에 대해서 기본만 좀 잡아줄게. 조명. 그러면 587페이지 먼저 봅니다. 587페이지에서 조명설비에서 강속 나오죠. 강원에서 나온 빛의 양을 뭐라 한다? 강속이라 할게요. 빛의 양을 갖다 강속. 단위는 루멘을 씁니다. 루멘. 그리고 조도.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게 조도죠. 조명 설계에서는 조도가 중요한 거죠. 조도.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뭐라 한다? 조도라케. 조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조도라케.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책상에 조도하고 책상 밑에 조도가 틀리죠. 그럼 쉽게 이겁니다. 강원에 가까이 갈수록 조도는 밝아지죠. 맞죠? 강원에서 멀어질수록 조도는 어떻게 어두워지는 거죠.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인데 그러면 조도는 룩스를 쓰는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조도는. 자, 보통 그럼 평균 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평균 조도는 어디,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조도를, 평균 조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다. 보통 바닥이 평균 조도는, 자, 어느 시대 평균 조도를 측정, 바닥에서
85cm 정도 위치, 85cm 정도 위치에서 측정해요. 정도 위치에서 여기에서 측정해요. 조도 측정, 평균 조도 측정은 여사입니다. 평균 조도 측정은 바닥에서 85cm 작업 위치의 조도가 평균 조도예요. 평균 조는 바닥에서 몇 cm? 85cm 정도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그게 평균 조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85 안 될란가 안 될란가 그 전후 되겠다. 85는 안 되겠죠? 한 그래서 대략 이제 그 위에 이제 책 놓고 그러니까 예,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꼭 85는 아니고 전후입니다. 정도의 측정기 평균 조대 기본으로. 이건 조금 낮다 책상이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업무 볼 때 있죠? 그거 높이로 하거든. 이 업무 볼 때 있죠? 그 탁자 그 높이 보통 그걸로 합니다. 여러분들 의자가 무슨 의자입니까? 동태 달린 의자. 아, 이 의자하고 약간 높이 약간 틀리잖아. 그치? 아, 여러분들 저거 있죠? 바퀴 달린 거 있죠? 요새는 듀오백만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들리다가 막 바퀴 달린 그 의자 기준차고 위에 있을 때 그 한 85cm 정도 높이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저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조도는 옛날에 냈을 때는 뭘 냈는가? 주차장 조도를 냈었었어요. 법에 들어가서. 아니, 여기 인간들은 지들이 알만 그냥 법, 저 그냥 기본인 거야. 그리고 기본이고 하여튼 막내 생각 없이 막내 자기가 알면 그냥 내는 거야. 그러면 주차장 조도가 평균 조도가 56세거든요. 아, 자, 칠수, 76스. 76스거든, 주차장 조도가. 76스. 차로 부분이 56스고. 76스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보시면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강도 나오죠?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뭐라 한다? 강도라 해, 강도. 빛의 세기는 강도. 나오는 빛의 양은 뭐다? 강속이고. 빛의 세기는 강도고, 빛의 세기는 강도예요. 칸델라 쓰고, 그리고 빛의 양은 강속. 강도는 빛의 세기고, 양은 무엇이다? 강속입니다. 강속.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넘겨보시면 방원이 나는데 등 나오네. 자, 그럼 먼저 기본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파장은 많아요. 빛의 파장은 많은데 세 가지 파장만 할게. 세 가지 파장.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파장입니까? 자외선 파장 제일 싫어하죠. 아닙니까? 자외선 싫어하죠. 자, 그래서 사람의 이겁니다. 얼굴이 제일 먼저 늙는 이유가 이거죠. 맞죠? 요 노출돼 목하고 노출돼 있잖아. 맞죠? 계속 노출돼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제일 먼저 늙는 거야. 근데 피부는 천천히 늙죠? 피부는 빨리 안 늙죠? 이 가리고 있던 피부는 잘 안 늙습니다. 맞죠? 운동만 해주면 되거든. 아, 그래서 이걸 안 늙게 하는 거 딱 해 눈만 딱 떼고 있죠? 그러다니면 빨리 안, 근데 비타민 D가 안 돼서 있지. 자외선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파장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을 갖다 하악선이라고도 하고, 얘는 하악선. 그래서 이거는 자외선은 저겁니다. 살균 소독 이런 효과를 가진 거죠. 살균이나 소독 이런 효과를 가진 게 자외선 파장입니다. 자외선 파장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자외선 파장, 자외선 중에 좋은 자외선도 있어요. 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놈 중에서도 좋은 놈들 간혹 가다 있죠. 맞죠?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보통 자외선 중에 290에서 320 나노메타. 이건 나노메타죠? 나노메타.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죠? 측정단위가 나노메타. 그래서 290, 320 나노메타의 선을 도로노선이란 파장이라고 해요. 도로노선. 도로입니다. 도로노선. 도로노선 파장이라고 해요. 이걸 보통 건강선이라고 해요. 건강선. 그래서 이거는 째줘야 돼요. 일부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째주면 됩니다. 근데 얼굴로 꼭 째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위별로 돌아가면서 째주면 덜 늙을라고. 그럼 뭐다? 팔로도 한번 째고, 다리로도 한번 째고, 어떤 배를 벗겨서 배로도 째도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한, 그러면 비타민 D를 자동으로 생산합니다. 자, 이것이 도로노선이 피하의 지방에 작용해서 작용하면 이걸 만듭니다. 비타민 D를 생성시킵니다. 피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백혈구를 많게 해줍니다. 백혈구, 아니면 혈색소 이런 거 만드는데 근데 도움을 다 줍니다. 얘가. 그래서 이 강선을 쬐야지 건강합니다. 사람이. 이걸 안 쬐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해요. 이 태양을 안 쬐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밤에 업소에 뛰는 분들이 얼굴이 그래요. 그래서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조명을 켜는 거예요. 조명. 조명도 무슨 색 톤을 맑힌다? 붉은색 톤이나 이런 걸 맑혀요. 붉은색 톤이나 이런 톤을 켜야지 싱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비출 때 색깔을 무슨 색깔을 쏩니까? 강색이? 약간 붉은색 톤이죠. 에이 정육점에 이런 거 켜면 안 돼. 정육점에 또 파란 등 켜볼까요? 청색 톤을 켜면 고기 썩어 보여. 맞아? 그래서 분명히 이겁니다. 정육점에 살 때는 고기가 괜찮았는데 들고 오니까 이상해 색깔이.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 강색과 이거 조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수산시장에 키는 색깔하고 다 틀려요. 맞죠? 그리고 가시강선. 이게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에요. 이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 바로 가시강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밝고 어둡고 색깔을 인지하는 것이 뭐 때문에? 가시광선 파장 때문입니다. 가시광선 파장 때문에 바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형광등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 방정간 안에 뭔가 하면 여기에다가 형광도료를 바릅니다. 이 안에다가 형광도료를 발라놨어요. 형광도료. 이 형광도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강색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뭔가만 안에서 자외선을 발출해요. 그래서 이 안에 저거 수은 같은 것도 들어있죠. 자외선을 발출해가 이 형광도료를 자극을 해가지고 가시광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리가 가시광선으로 바뀌어서 빛을 발산하는 게 이 기본 원리입니다. 형광등의 원리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색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이 등을 보는데 이 등을 자 이겁니다. 이 이런 것이 있고 약간 색깔이 등황색도 있고 색깔이 약간 노래끼리 한색도 있고 그렇죠? 색깔이 다 틀려요. 그럼 여러분입니다. 공부하는 데는 무슨 걸 갖다 끼우는가만 이걸 갖다 껴야 돼? 주광색 형광등을 껴 주광색을 돌려켜야 돼. 주광색. 주광색입니다. 자, 주광이 뭐가 주광인가? 태양광을 주광이라게? 무슨 광? 태양광을 주광이라게. 태양광. 태양광이 주광입니다. 태양광. 자연광을 주광이라게. 그럼 거기에 가까운 색깔이 되게? 그래서 주광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광색이 어디 있어, 맞죠? 빨주노초 파나 버렸는데 주광색 없어요? 그래서 주광에는 태양광 빛에 가까운 색깔이야. 그래서 주광색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이 주광색을 갖다 끼워줘야 돼. 또 이상한 것들은 끼우지 말고. 형광램프도 종류가 많아. 색이. 형광도를 무엇을 발라야 돼? 틀려져. 그래야 되는데, 이 가시광선이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적외선. 적외선이 열선이야. 열선. 그래서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게 얘기죠. 온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빨래 건조가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빨래 건조가. 적외선 때문에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문을 닫아놔도 빨래는 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 살균은 안 되는 거야. 자, 건조만 됐을 뿐이지 거기에 나쁜 놈은 있다. 세균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행주를 삶아, 행주를 갖다 열어놨는데 있죠. 내가 안 삶고 그냥 빨기만 빨았다. 그러면 세균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샤시를 열으세요. 자외선을 쬐야지 죽여. 그래서 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유리는 자외선을 다 흡수해 버려요. 투과를 안 시킵니다. 자외선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에서 자외선 걱정할 필요 없다. 창문 유리 닫고 자외선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에서도 아예 자외선 저쪽 구석가야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열선하고 가시광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 특히 오전에는 조의업자. 그래서 나들이를 할 때 오전에 많이 나가지 말아요. 자외선 무슨 식물들은 자외선 발출이 한 1시까지 자외선 발출이만 1시 반 정도까지가 오후에는 무슨 뭔가 열선 발생이 많은 비율이 많아져요. 자외선은 아침에 많아요. 오전에 자외선이 싫으신 분들은 오전에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그래서 간혹가도 이제 뭐죠? 미녀는 잠을 많이 잔다 하죠? 아 오전에 자야지 자외선을 안 쬐을 거 아니야.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외선이 오전에 발출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빨래를 건조시킬 때 아 속옷이나 이런 살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뭘 여시라? 샷이 여세? 유리 열고 햇볕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균 소독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자, 현재 우리가 이제 어둠을 이제 밝고 색깔 아는 것이 바로 무슨선 때문에? 가시광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빨주노초 파나면 무지개빛 색깔을 느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가시광선. 그러면 우리가 저서 했죠? 스펙트럼. 프리즘 갖다 놓고 있죠? 빛이 굴절돼 해가지고 있죠? 무지개가 나오죠? 고광선 나온 색깔 범위가 무슨 거다?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거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범위, 강원에서 뭐 연색성이다 나오죠? 연색성. 자, 백열전등 위에 해놨죠? 연색성. 강원에 따라 물체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성? 연색성이라 해, 연색성. 그럼 이겁니다. 쉽게 이렇게 보면 된다. 태양광에서 본 색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겁니다. 자, 낮에 밖에서 색깔 봤죠? 그 색깔과 조명 아래에서 본 색깔 있죠? 거기, 뭐다? 구별 능력이 좋아야 돼. 같은 색깔이 돼야지 뭐다? 연색성이 좋은 거야. 그럼 떨어지면 뭐다? 연색성이 나쁜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잡읍시다. 여러분이 지금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저를 옛날에 나트륨동 맞겠죠? 노황색당. 맞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은 전부 다 터널에 들어가면 거의 노란등 맞겠죠? 벽에, 여기 터널 황색등이세요? 그게 나트륨등이거든. 황색을 띠는 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색깔이 바뀌죠? 한 번도 안 들어가보세요. 차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색깔이, 자기 색깔이 아니죠?
연색성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색깔이 여러분들 밖에서 본 거나 여기서 본 색깔 거의 비슷하죠? 그럼 연색성이 좋은 거예요. 연색이 좋은 거. 자,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아, 내가 얼굴에 김이 지금 깨져 있고 조금 훌리할 것 같다. 주름살도 좀 눈에 주름살 많이 찍고 그러면 이 연색성이 좋은 등 아래에서 데이트하면 안 돼. 맞죠? 일단 내 거로 만들기 전까지 맞죠? 아,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연색성이 색깔 판별 능력이니까 얼마나 정확히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백화점 인공 조명을 쓰는 거예요. 자연 채광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전시해 놓을 땐 괜찮죠? 조명빨이잖아요. 맞죠? 그럼 밖에 가지고 나오면 별로야. 또 자기가 입으면 별로죠. 맞죠? 아쉽게 그잖아. 조인성이 입으면 괜찮은데 내가 입으면 이상해지나. 맞죠? 그거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연색성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색성 그러면 여러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광색이 들어가면 연색성은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태양광에 가까운 색깔이라는 거예요. 주광이. 그럼 주광색 형광등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그 주광색이 좋은 것들이 대표인 것이 크세논 램프 같은 거. 크세논 램프 같은 거는 어딘가 하면 저기 병원에 수술실에 쓰는 등 있죠. 거기 무용등에 들어간 램프. 아이 수술할 때 잘 해야 되죠. 이거 잘 안 보이고 엉뚱한 거 쬐고 이러면 안 되죠. 복귀했는데 잘 안 보인다 이거. 그러면 돼. 그래서 특히 수술실에 쓰는 등이 무용등이죠.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 아니, 근데 여러 개 막 넣어놨잖아. 그림자 안 생기도록. 아, 관심이 없으셨군요. 아, 제가 의사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뭐 내가 뭐 의사 언제 해봅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색성이 좋으냐 나쁘냐는 이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실제로 이제 보면, 그래서 옛날에 수원등 있죠. 수원등. 옛날에 어디에 공원 같은 데 가로등으로 약간 푸른빛 띄는 거 있죠? 예. 푸른빛을 띄면 그건 수원등이야. 맞아? 그리고 이겁니다. 약간의 무슨 빛을 띄면 항색 톤을 띄면 뭐다? 누른 톤을 띄면 그건 나트륨등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에도 이제 저거 보면 이제 저런 거 많이 설치했죠. 조금 좋은 걸 많이 설치합니다. 메탈 하이라이트 램.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장에 가면 있죠. 경기장에 가면 야간에 하나 자 야구를 본다. 그럼 야간에 켜야 되죠. 거기 메탈 하이라이트 램프입니다. 수은등이 고압 수은등이 보통 조명 이런 데 조명용으로 사용됐거든. 근데 그걸 갖다 개선해 준 거야. 연색성하고 효율을 개선해 준 게 바로 메탈 할라이드 램프거든요. 그래서 얘 한번 저 이거 야구장 근데 한번 불 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켤 때가 오래 걸리죠. 한 번도 정전된 적 없어요? 나는 야구장에 가는데 야구장에 정전돼 한참 기다리다 다시 해야 돼.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고 그래 오늘 요번에는 이렇게 기본만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 주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 1장서부터 해서 이제 기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하고 기본 위주로 많이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 1장서부터 구조 1장서부터 이제 실제 시험에 정해서 기본 강의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